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6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6과의 제목은 장기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입니다. 여러분, 장기자랑 대회가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장기자랑 대회는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회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춰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자랑 대회라고 해요. 26과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6과에서 어떤 문법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간접화법 평서문입니다. 두 번째, 간접화법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간접화법이 뭐예요? 그리고 평서문, 의문문, 이것은 또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먼저 26과의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르갈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내일 국제학생 동아리 모임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재밌겠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2시에 강당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세실 씨한테도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럴게요. 세실 씨도 공연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 간접화법 평서문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간접화법 평서문을 공부하려면 평서문이 뭘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장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문장의 종류 중에 아마 평서문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자, 문장의 종류를 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압니다. 학교에 가요.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공부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세실 씨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해요? 어때요? 누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설명하는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평서문 이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배우는 문법에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또 두 번째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도 알아요? 학교에 가요? 물어봅니다. 또 아침을 먹어요? 공부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세실 씨는 학생이에요? 이 문장은 모두 어때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질문해요. 물어보는 문장을 한국어에서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평서문이 뭐예요? 의문문이 뭐예요? 이 단어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설명하는 문장, 물어보는 문장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서문하고 의문문 중에서 간접화법 이런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럼 간접화법이 뭘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간접화법 중에서 먼저 평서문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장은 모두 평서문입니다. 먼저 지영 씨가 말합니다. 회사원이에요. 평서문이에요. 말하는,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지영 씨가 회사원이에요. 말했습니다. 지영 씨의 말을 듣고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는 사람한테 말해줄 거예요.
제가 지영 씨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거예요.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영 씨가 회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흐엉 씨가 말했어요. 옷이 아주 비싸요. 이것도 평서문이지요. 자, 그럼 이것을 오늘 배울 문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흐엉 씨가 옷이 아주 비싸다고 해요. 제가 흐엉 씨 말을 들었어요. 흐엉 씨가 이렇게 말해요. 입니다. 문장을 한 개 더 보여줄게요. 에릭 씨가 말합니다. 매일 아침을 먹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평서문을 알아요. 평서문은 설명해요.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영 씨와 흐엉 씨와 에릭 씨가 처음에 말한 문장은 모두 평서문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옷이 아주 비싸요. 매일 아침을 먹어요. 모두 평서문입니다. 이 평서문을 들은 후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못 들은 다른 친구에게 말해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간접화법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간접화법 이 단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장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보면 회사원이에요는 여러분 회사원 N입니다. 그리고 옷이 아주 비싸요의 비싸요는 네, DV입니다. 매일 아침을 먹어요는 AV예요. 여러분이 평서문을 말할 때 N도 말합니다. AV도 말합니다. DV도 말합니다. 이것을 모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간접화법으로 우리가 바꾸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간접화법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씩 볼게요. 학교의사 무엇입니까? N입니다. N인데 받침이 어때요?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라고 하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교라고 해요. 의사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해요. 했어요. 입니다. 그럼 이런 애는 어때요? 교실 회사원 N이에요. 그런데 받침이 네, 있습니다. 교실 회사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조금 달라요. 이라고 하다입니다. 교실이라고 해요. 회사원이라고 해요입니다. N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릅니다. 그 다음 크다와 작다를 볼게요. 여러분, 크다와 작다는 무엇입니까? 네, DV입니다. DV인데요. 크다의 크,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작다의 작,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선생님이 DV를 썼어요.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같이 썼습니다. 왜 같이 썼을까요? 네,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같습니다. 다고 하다입니다. 쉽지요? 자, 이제 AV를 볼까요? 가다, 쓰다, AV입니다. 그런데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 니은 다고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다의 가 아래에 쓰다의 쓰 아래에 니은을 붙여야 해요. 가다 간다고 해요. 쓰다 쓴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받침이 있는 AV는 어떻게 할까요? 먹다와 입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침이 있지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는다고 해요예요. 먹다,
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입다, 입는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서문 이야기를 들었어요. N, DV, AV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조금 간접화법 만들 때 조금씩 달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내가 들었어요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간접화법이에요. 그럼 간접화법 N, DV, AV가 과거일 때, 현재일 때, 미래일 때 또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말할 때도 또 다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조금씩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N, AV, DV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조금씩 다릅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먼저 N입니다. N이라고 하다, 이것은 N이에요 말한 것을 들었을 때 합니다. 여러분, 학교 N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학교라고 해요 입니다. 의사, 받침이 없습니다. 의사라고 해요 입니다. 교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실이라고 해요. 마지막이에요. 회사원, 회사원 받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회사원이라고 해요. N 뒤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있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이가 없습니다. 자, DV도 한번 볼까요? DV는 다고 하다예요. 여러분, 크다, 받침이 없습니다. 크다고 해요. 비싸다, 받침이 없어요.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작다, 받침이 있어요. 하지만 DV는 같습니다. 작다고 해요. 멋있다, 받침이 있지만 같아요. 멋있다고 해요. DV는 쉽지요. 자, 여러분, 이제 AV를 볼까요? AV는 조금 달라요. 니은다고 해요. 는다고 해요. 다릅니다.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간다고 해요. 쓰다, 받침이 없습니다. 쓴다고 해요. 그리고 먹다, 받침이 있어요. 는도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요. 입다, 뭐라고 해요? 입는다고 해요. AV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도 한번 말해볼까요? N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실이었어요. 뭐라고 해요? 교실이었다고 해요. 다고 해요 앞에 엇이 있습니다. 회사원이었어요. 뭐라고 해요?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교실, 회사원, 받침이 있으면 이었다고 해요. 학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여러분, 학교였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였다고 해요. 마지막이에요. 의사였어요. 뭐라고 해요? 네, 의사였다고 해요. 여러분이 N이었어요. N였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뒤에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고 해요.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V의 과거도 같이 볼까요? V는 여러분이 알지요? 과거를 만들 때 앗다, 얻다, 였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작다 과거는 네, 작았어요 입니다. 작았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해요? 작았다고 해요 입니다. 갔어요, 뭐라고 해요? 갔다고 해요. 작다, 갔다, 이것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왔다고 해요,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얻어요, 먹었어요, 뭐라고 해요?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컸어요. 뭐라고 해요? 컸다고 해요. 먹다와 크다는 앗어요가 아니라 었어요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 뒤에 다고 해요. 이것만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다가 있는 것도 조금 다르지요? 공부하다는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뒤에 다고 해요 붙이면 됩니다. 뭐라고 해요? 공부했다고 해요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N일 거예요. 이것은 N일 거라고 하다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마 학교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학교일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학교일 거라고 해요. 거예요. 거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사람은 아마 의사일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의사일 거라고 해요. 입니다. 학교와 의사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받침이 있는 것은 다를까요? 같지요. 교실일 거예요. 이것도 같아요. 그럼 뒤도 같습니다. 교실일 거라고 해요. 회사원일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회사원일 거예요. 뭐라고 해요? 회사원일 거라고 해요. N일 거예요. N일 거라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V는 어떻게 할까요? V을 거라고 하다입니다. 여러분이 V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옷은 비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비쌀 거라고 해요. 을 거예요. 을 거라고 해요. 같습니다. 자, 아마 멋있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멋있을 거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비싸요. 멋있어요. 이번에는 쓰다를 볼까요? 쓸 거예요. 부모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뭐라고 해요? 쓸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입을 거예요. 옷을 따뜻한 옷을 입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입을 거라고 해요. 자, 여러분 비쌀 거예요. 멋있을 거예요. 쓸 거예요. 입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들은 것을 말해주세요. 하면 을 거라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접화법 평서문을 사용한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영 씨가 말합니다. 회사원이 아니에요. N이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제가 지영 씨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영 씨가 회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원이에요는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는 아니라고 했어요. 입니다. 또 흐엉 씨가 말합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요. 그럼 흐엉 씨가 뭐라고 말해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에릭 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침을 먹지 않아요. 말했습니다.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세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아니에요,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N은 뒤에 N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접화법도 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싸다는 DV입니다. DV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할 때 비싸지 않아요를 말해요. 하지만 먹다는 AV예요. 먹다는 먹지 않아요. 자, 않아요, 않아요는 같은데 뒤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비싸지 않아요는 비싸지
안타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아요는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서 여러분, AV는 는 않는다고 했어요에 는이 들어가네요. DV에는 는을 안 쓰지요. AV는 는을 씁니다. 그래서 지 안타고 했어요는 DV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 않는다고 했어요는 AV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선생님이 설명할 것이 있어요. 지영 씨가 말해요.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과거입니다. 그럼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지영 씨가 회사원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과거로 말해요. 아니었다고 했어요. 과거로 말해요. 또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았어요. 과거입니다. 비싸지 않았어요. 흐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과거로 말한 것을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AV를 한번 볼까요? 에릭 씨가 말했어요.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과거입니다. 않았어요. 그럼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니에요, 않아요 할 때에는 동사 AV에는 않는다고 는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비싸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모두 과거면 과거는 었어요, 았어요, 여기에 다고 했어요 붙입니다. 과거니까 여러분 는 안 쓰지요? 네, 과거에는 는 없습니다. 그래서 DV, AV가 같습니다. 지 않았다고 했어요 입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울 거예요 입니다. 지영 씨가 말해요. 회사원이 아닐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회사원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DV, 옷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을 거예요. 자,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을 먹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을 거예요인데 DV, AV가 모두 같아요. 여러분, 을 거예요에도 는 들어가면 이상하지요? 네, 현재 지 않아요 이것을 말할 때는 DV에 는이 없고 AV에 는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일 때 지 않았어요는 같아요. 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아주 많지요. 또 있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어요. 에릭 씨는 회사원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 씨가 에릭 씨는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영 씨가 말해요. 저는 학생이에요. 에릭 씨는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에릭 씨는 여기에도 에릭 씨는 같아요. 그럼 지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학생이에요. 여기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해요. 지영 씨가 자기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자기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같아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저는 학생이에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영 씨예요. 저는 지영 씨예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지영 씨가 학생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지영 씨예요? 아니에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지영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하면 저는 지영 씨가 아닌데 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접화법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라고 말하면 그 문장은 모두 자기는 저를 자기로 바꿔야 해요. 앞으로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문장이 아주 많았습니다. 간접화법은 과거일 때, 현재일 때, 미래일 때, 그리고 N, DV, AV,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런 말이 있을 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어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그럼 간접화법 평서문 만들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볼 겁니다. 1번, 에릭 씨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 가요.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가요.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다고 했어요 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간다고 했어요. 그럼 지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침에 빵을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이것은 네, 먹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이것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영 씨가 자기는 아침에 빵을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나오면 자기는 꼭 바꿔야 됩니다. 이제 2번을 볼까요? 자르갈 씨가 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자르갈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자르갈 씨가 오늘은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입니다. 준이치 씨가 저는 상우 씨의 친구예요. 말했습니다.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상우 씨의 친구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것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어제 책을 읽었어요. 읽었어요. 과거입니다.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흐엉 씨가 말했어요.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흐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흐엉 씨는 어제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읽었어요. 좋았어요. 과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4번은 팅팅 씨가 말했어요. 세실 씨 방이 아마 좁을 거예요. 세실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좁을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이제 에릭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에릭 씨가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5번이에요. 상우 씨가 제주도에 구경할 게 많아요. 많아요. 상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많다고 했어요. 입니다. 이번에는 세실 씨가 한국 음식이 조금 매워요. 말했어요. 세실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매워요는 맵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맵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6번이에요. 팅팅 씨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지 않아요. AV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 않아요인데 마시다가 AV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저는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요. 자, 어떻게 만듭니까? 맞아요. 팅팅 씨가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준이치 씨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제 책이 아니에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준이치 씨가 그것은 자기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7번을 한번 볼까요? 흐엉씨가 오늘 배운 문법은 중요해요 말했습니다. 흐엉씨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오늘 배운 문법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자르갈씨가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 해요 말했습니다. 자르갈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평서문의 문장을 바꿔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조금 긴 이야기를 말해볼 겁니다. 준이치 씨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말했어요. 준이치 씨가 저는 작년에 주말마다 영화를 봤어요. 요즘은 영화를 보지 않아요. 주말마다 수영을 해요. 이번 주말에도 수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있는 문장이 모두 평서문입니다. 자, 우리가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말해볼까요? 준이치 씨가 입니다. 준이치 씨가 저는 어떻게 바꿀까요? 네, 자기는 작년에 주말마다 영화를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봤다고 했어요. 요즘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다 AV입니다. 그래서 않는다고 했어요가 있어요. 주말마다 수영을 네,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수영을 할 거라고 했어요. 준이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지영 씨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가 말했어요.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제 집은 크지 않아요. 요즘 집에서 빵을 만들어요. 다음 달에 빵가게를 열 거예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까요? 제가 들었어요. 지영 씨가 작년에 이사를 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집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기 집은 크지 않다고 했어요. 크다는 DV입니다. 그래서 는 없습니다. 요즘 집에서 빵을 네, 만든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빵가게를 열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영 씨가 말했어요.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네, 자르갈 씨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르갈 씨가 오늘 간접화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기한테 조금 어려운 문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접화법은 아주 DV예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후에 꼭 복습할 거라고 했어요. 자르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자르갈 씨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오늘 배운 간접화법은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괜찮아요. 책을 보고 한 번 더 연습하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간접화법 평서문을 먼저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1강에서 우리는 간접화법 평서문을 배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평서문의 설명이 조금 많았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2강에서 의문문을 배우면서 같이 생각하고 연습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 간접화법 의문문은 여러분 알지요? 의문문은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의문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듣고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간접화법 의문문입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영 씨가 물어봐요. 회사원이에요? 이것이 의문문입니다. 이것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지영 씨가 이렇게 말해요. 말해줄 거예요. 어떻게? 지영 씨가 회사원이냐고 해요. 여러분, 네. 다고 해요 아니고 냐고 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문장도 볼까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요? 물어봅니다. 디브예요. 자, 흐엉 씨가 뭐라고 물어봐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냐고 해요. 여기에도 냐가 있습니다. 의문문에 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AV를 볼까요? 에릭 씨가 말해요. 매일 아침을 먹어요? 물어봅니다. 매일 아침을 먹어요? 그럼 에릭 씨가 뭐라고 물어봐요? 에릭 씨가 매일 아침을 먹냐고 해요. 자, 여러분, 물어보는 문장, 질문하는 문장,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모두 냐 이 글자가 들어가네요. 우리가 같이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학교 의사 N입니다. N인데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N은 이렇게 합니다. 냐고 하다입니다. 학교예요? 학교냐고 해요. 의사예요? 의사냐고 해요입니다. 그런데 받침이 있는 N이 있어요. 교실, 회사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네,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받침이 있으면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고 하다예요. 교실이에요? 물어봐요. 교실이냐고 해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냐고 해요. 괜찮지요? 그럼 DV를 볼까요? DV는 크다, 작다,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같습니다. 냐고 하다입니다. DV는 냐고 해요. 커요? 물어보면 크냐고 해요. 작아요? 물어보면 작냐고 해요. 쉽습니다. 그럼 AV는 어떻게 할까요? AV에 먼저 받침이 없는 가다, 받침이 있는 먹다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냐고 하다입니다. 여러분, DV도 AV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같아요. 냐고 하다. 어때요? 평서문보다 조금 더 쉽지요? 네, 의문문에는 모두 냐고 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달라요. 받침이 있는 N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고 하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N부터 우리 하나씩 다시 잘 보겠습니다. N입니다. N을 물어봐요. 학교, 학교예요?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해요? 학교냐고 해요. 또 의사, 뭐라고 해요? 의사냐고 해요. 받침이 없는 N은 냐고 해요입니다. 그럼 받침이 있는 N은 네, 교실이에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교실이냐고 해요. 회사원이에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회사원이냐고 해요. N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알지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때 E가 있습니다. 그럼 DV는 어떨까요? DV는 네, 우리가 했어요. 모두 같아요. 자,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다. 뭐라고 해요? 크냐고 해요. 또 비싸다. 뭐라고 해요? 비싸냐고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입니다. 작다. 물어봐요. 작아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작냐고 해요 입니다. 그리고 멋있다. 멋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멋있냐고 해요. DV는 모두 냐고 해요. 이것이 같습니다. AV는 어떨까요? AV도 모두 냐고 해요. 같아요. 여러분 알지요? 그러면 단어 하나씩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다, 가요? 물어봅니다. 네, 가냐고 해요. 쓰다, 써요?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쓰냐고 해요. 먹어요? 물어봐요. 아침을 먹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 먹냐고 해요. 이번에는 입어요? 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입냐고 해요. AV도 모두 같아요. 냐고 해요. 여러분 쉽지요?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할까요? N이었어요? N였어요? 물어봅니다. 교실이었어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 교실이었냐고 해요.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냐고 해요 붙이면 됩니다. 회사원이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회사원이었냐고 해요. 학교였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학교였냐고 해요. 마지막, 의사였어요?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봐요? 네, 의사였냐고 해요. N 뒤에 과거를 만들 때 여러분이 이었어요? 였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화법 의문문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만든 이었어요? 였어요? 과거를 똑같이 쓰고 뒤에 냐고 해요만 붙이면 됩니다. 자, V도 한번 볼까요? 앗, 엇, 엿, 냐고 하다예요. 볼까요? 작았어요? 물어봅니다. 작았어요? 하면 작았, 과거 만드는 것 뒤에 어떻게 할까요? 네, 작았냐고 해요입니다. 갔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갔냐고 해요. 과거 뒤에 냐고 해요 말하면 됩니다. 먹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먹었냐고 해요입니다. 컸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컸냐고 해요. 작다와 가다는 작았어요? 갔어요? 앗냐고 하다입니다. 먹다와 크다는 먹었어요? 컸어요? 먹었냐고 컸냐고 하다입니다. 우리 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 해야죠. 공부했어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공부했냐고 해요. 냐고 해요.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을 거냐고 해요. AV 을 거예요? 할 거예요? 입니다. 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을 거냐고 하다예요. 어떻게 할까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거냐고 해요 입니다. 쓸 거예요? 쓰다. 받침이 없습니다. 쓸 거냐고 해요 입니다. 먹을 거예요는 여러분 먹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예요. 으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같아요. 뭐라고 해요? 먹을 거냐고 해요. 자, 입을 거예요? 여기에도 으가 있습니다. 입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네, 입을 거냐고 해요. 여러분이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에 리을 거예요? 을 거예요?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간접화법은 아주 쉬워요. 뒤에 냐고 해요?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간접화법을 사용한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했습니다. 아니다네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지영 씨가 뭐라고 해요? 지영 씨가 회사원이 아니냐고 해요. 이것도 쉽지요? 냐고 해요만 붙이면 됩니다.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아요? 자, DV 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흐엉 씨가 뭐라고 물어봐요? 흐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냐고 했어요. 않냐고 물어봐요. 자, 그럼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평서문에서는 AV이면 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문문에서는 현재 일대에도 AV, DV 모두 냐고 했어요 같았지요? 아니에요도 모두 같아요. DV, AV 모두 는 없어요? 지 않냐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서문보다 의문문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영 씨가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물어봅니다.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영 씨가 회사원이 아니었냐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후엉 씨가 옷이 비싸지 않았어요? 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후엉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싸지 않았냐고 했어요. 이제 에릭 씨의 질문이에요.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아침을 먹지 않았냐고 했어요. 지 않다 의문문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냐고 했어요. 모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에릭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아침을 먹지 않을 거냐고 했어요. 이렇게 을 거예요? 질문하는 것도 냐고 했어요? 뒤에 붙이는 건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팅팅 씨가 후엉 씨한테 물어봐요. 후엉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자, 어때요? 이것은 어떻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압니다. 그럼 팅팅 씨가 뭐라고 물어봐요? 팅팅 씨가 후엉 씨 불렀어요. 후엉 씨한테 오늘 기분이 어떻냐고 했어요. 어떻다, 어떻, 그리고 뒤에 냐고 했어요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것도 하나 말해줄 거예요. 팅팅 씨가 후엉 씨한테 오늘 기분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냐고 했어요 같지만 여기는 어떻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침이 없어졌지요. 여기에 어떠 받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냐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떠냐고 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접화법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간접화법 평서문보다 의문문은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것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문장을 바꿀 겁니다. 에릭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요? 물어봤어요. 에릭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에릭 씨가 오늘 학교에 맞아요. 가냐고 했어요. 가다 뒤에 냐고 했어요 붙입니다. 쉽습니다. 자, 그럼 지영 씨가 물어봅니다. 아침에 빵을 먹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지영 씨가 아침에 빵을 먹냐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가요? 먹어요? 둘 다 AV입니다. 그런데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냐고 했어요는 네, 모두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문문은 아주 쉬워요.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르갈 씨가 물어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물어봅니다. N이에요? 물어봤어요. 자르갈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들 수 있지요? 자르갈 씨가 네, 오늘은 수요일이냐고 했어요. 여기도 냐고 했어요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도 있어요.
수요일이냐고 했어요. 이번에는 준이치 씨가 물어봅니다. 누가 상우 씨의 누나예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상우 씨의 누나예요? 말해주세요. 물어봅니다. 준이치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준이치 씨는 누가 상우 씨의 누나냐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은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고 했어요. 누나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냐고 했어요. 의문문은 N에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지영 씨가 물어봐요. 어제 책을 읽었어요? 과거 질문입니다. 지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영 씨는 어제 책을 읽었냐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럼 흐엉 씨의 질문은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입니다.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흐엉 씨는 어제 기분이 좋았냐고 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냐고 해요. 냐고 했어요.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자, 4번 같이 볼까요? 4번 팅팅 씨가 물어봐요. 세실 씨 방이 커요? 자, 팅팅 씨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맞아요. 팅팅 씨는 세실 씨 방이 크냐고 했어요. 커요는 크다입니다. 크냐고 했어요. 그럼 에릭 씨의 질문을 보세요.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에릭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에릭 씨는 한국에서 일할 거냐고 했어요. 일할 거예요? 일할 거냐고 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5번 볼까요? 팅팅 씨가 물어봐요. 제주도에 구경할 게 많아요? 자, 많아요? DV 물어봅니다. 쉽지요? 팅팅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팅팅 씨가 제주도에 구경할 게 많냐고 했어요. 많다 뒤에 냐고 했어요.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쉽습니다. 잘 할 수 있지요? 그럼 세실 씨의 질문도 바꿔볼까요? 세실 씨가 한국 음식이 매워요? 물어봅니다. 세실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매워요는 맵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실 씨는 한국 음식이 맵다, 맵냐고 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팅팅 씨가 말합니다. 흐엉 씨한테, 흐엉 씨, 운동을 하지 않아요? 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자, 팅팅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팅팅 씨가 흐엉 씨한테 운동을 하지 않냐고 했어요. 입니다. 이번에는 준이치 씨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지영 씨 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그럼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준이치 씨가 그것은 지영 씨 책이 아니냐고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이제 7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흐엉 씨가 물어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은 중요해요? 물어봐요. 자, 흐엉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흐엉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은 중요하냐고 했어요. 입니다. 그 다음 자르갈 씨가 물어봐요. 많이 연습해야 해요? 자르갈 씨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자르갈 씨가 많이 연습해야 하냐고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접화법 의문문은 질문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간접화법 의문문에서는 무엇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랴고 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문문을 간접화법 의문문을 문장 바꿔보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간접화법 의문문을 바꾸는 연습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입니다. 준이치 씨가 말했어요. 준이치 씨가 질문이 많아요. 의문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준이치 씨가 고향에 있을 때 한국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 온 후에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누구하고 해요? 2급 공부가 끝나면 고향에 갈 거예요? 준이치 씨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준이치 씨의 질문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준이치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질문을 말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네, 준이치 씨가 입니다. 준이치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향에 있을 때 한국 친구가 네, 있었냐고 했어요. 한국에 온 후에 친구를 많이 사귀었냐고 했어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누구하고 하냐고 했어요. 2급 공부가 끝나면 고향에 갈 거냐고 했어요. 제가 들은 준이치 씨의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르갈 씨가 물어봐요. 자르갈 씨의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자르갈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시작은 네, 자르갈 씨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누구냐고 했어요? 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다? 그럼 네, 아냐고 했어요. 알다는 뒤에 느가 오면 리을 받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 아는 이렇게 하지요. 같습니다. 아냐고 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 봤냐고 했어요. 누가 저 사람한테 물어볼 거냐고 했어요. 자르갈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팅팅 씨가 물어봅니다. 팅팅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팅팅 씨가 물어본 질문을 들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팅팅 씨가 오늘 배운 간접화법을 잘 네, 이해했냐고 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했어요. 저하고 여러분 저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요? 네, 자기하고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복습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어디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냐고 했어요. 이렇게 팅팅 씨가 물어본 질문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강에서는 간접화법 의문문을 배우고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어때요? 의문문은 별로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3강에서 평서문과 의문문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접화법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간접화법 평서문 그리고 간접화법 의문문을 두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자르갈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내일 국제 학생 동아리 모임에서 장기 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재밌겠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2시에 강당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세실 씨한테도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럴게요. 세실 씨도 공연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듣고 한 문장씩 큰 소리로 말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주니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자르갈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을까요? 여보세요? 자르갈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자르갈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준희치 씨가 말합니다. 내일 국제 학생 동아리 모임에서 장기 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내일 국제 학생 동아리 모임에서 장기 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준희치 씨와 자르갈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준희치 씨가 자르갈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준희치 씨가 들은 이야기를 자르갈 씨한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준희치 씨가 들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국제학생 동아리 모임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있다고 해요. 준희치 씨가 들었어요. 장기자랑 대회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를 자르갈 씨한테 말해줍니다.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간접합법 형사문을 준희치 씨가 한번 사용했습니다. 이제 뒤에 계속 대화를 들어볼까요? 자르갈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 그래요? 재밌겠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아,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준희치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2시에 강당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세실 씨한테도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2시에 강당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세실 씨한테도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조금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읽었지요? 마지막으로 자르갈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럴게요. 세실 씨도 공연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그럴게요. 세실 씨도 공연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자르갈 씨하고 준희치 씨의 뒤에 나오는 대화를 들었어요. 자, 여기에도 간접화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준희치 씨 이야기에 있습니다. 준희치 씨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더 말했어요. 2시에 강당에서 시작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예요. 세실 씨한테 같이 갈 거냐고,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인데요. 여러분, 같이 갈 거예요? 이것은 준희치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준희치 씨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의문문을 간접어법으로 바꿀 때에는 냐가 들어갑니다. 같이 갈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냐고 물어보다 이것을 썼습니다. 자르갈 씨와 준희치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간접화법을 사용한 것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간접화법 평서문과 의문문을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우리 이 연습에서 간접화법을 모두 두 개 모두 사용하는 대화를 만들 겁니다. 여기에 지영 씨와 흐엉 씨가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할 거예요. 지영 씨가 물어봅니다. 흐엉 씨, 한국에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흐엉 씨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말합니다. 여러분, 뭘 했어요? 이것은 의문문입니다. 회사원이었어요. 이것은 평서문입니다. 그럼 지영 씨와 흐엉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지영 씨가 흐엉 씨한테 한국에 오기 전에 뭘 했어요를 간접화법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뭘 했어요, 뭘 했까지 과거인데 뒤에 냐고 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뭘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흐엉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꿀 거예요. 여러분,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평서문 간접화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흐엉 씨가 저는이라고 했습니다. 간접화법에 우리가 저는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흐엉 씨가 자기는 먼저 말해요. 그리고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계속 대화를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는 세실 씨와 팅팅 씨의 대화입니다. 세실 씨가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물어봅니다. 팅팅 씨가 평서문을 사용했어요. 대답합니다. 팅팅 씨, 한국에서 가본 곳이 어디예요? 저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실 씨가 팅팅 씨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가본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팅팅 씨가 네, 저는 중요하지요. 팅팅 씨가 자기는 그 다음 제주도에 가봤어요. 제주도에 가봤다고 대답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자르갈 씨가 질문해요. 준이치 씨, 공연을 어디에서 해요? 준이치 씨가 대답합니다. 한국 외대 강당에서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르갈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준이치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해줄 겁니다. 자르갈 씨가 준이치 씨한테 공연을 어디에서 해요? 물어봤습니다. 해요? 이것은 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하냐고 물어봤어요. 준이치 씨가 한국 외대 강당에서 해요입니다. 해요. AV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한다고 대답했어요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대화입니다. 상우 씨가 물어봐요. 세실 씨,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세실 씨가 대답해요.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에요. 수요일이에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바꿉니다. 상우 씨가 세실 씨한테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세실 씨가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지영 씨가 물어봅니다. 흐엉 씨, 발표 준비가 다 끝났어요? 흐엉 씨가 대답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도서관에 갈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바꿉니다. 지영 씨가 흐엉 씨한테 발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끝났냐고 물어봤어요. 흐엉 씨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왔다고 대답했어요. 오늘 도서관에 갈 거예요. 갈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간접화법 평서문과 의문문을 모두 사용해서 연습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3강에서 두 번째 듣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대답해 주세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에릭 씨, 웬일이에요? 팅팅 씨,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20일에 유학생 모임이 있다고 했죠? 3시 아니면 4시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알아요? 4시예요. 본관 2층 교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고마워요. 저도 가려고요. 팅팅 씨도 갈 거지요? 네, 저도 갈 거예요. 그리고 레오 씨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라요. 레오 씨한테 4시에 시작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메시지 남길게요. 유학생 모임에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그 전날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이 대부분 갈 거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에릭 씨하고 팅팅 씨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맞아요. 유학생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학생 모임 시간, 장소, 그리고 다른 친구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짧아요.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에릭 씨, 웬일이에요? 팅팅 씨,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20일에 유학생 모임이 있다고 했죠? 3시 아니면 4시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알아요? 4시예요. 본관 2층 교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고마워요. 저도 가려고요. 팅팅 씨도 갈 거지요? 네, 저도 갈 거예요. 그리고 레오 씨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라요. 레오 씨한테 4시에 시작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메시지 남길게요. 유학생 모임에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그 전날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이 대부분 갈 거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1번입니다. 유학생 모임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자, 유학생 모임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본관 2층 교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학생 모임을 본관 2층 교실에서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여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들은 이야기예요. 여자가 들은 이야기를 남자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다고 했어요. 오늘 배운 간접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레오 씨가 유학생 모임에 못 간다고 했어요. 레오 씨 이야기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레오 씨가 유학생 모임에 못 간다고 말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요, 유학생 모임에 간다고 했어요. 레오 씨가 유학생 모임에 갈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레오 씨가 유학생 모임에 못 간다고 했어요는 레오 씨가 한 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레오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니다. 못 간다고 했어요? 아니요, 간다고 했어요. 레오 씨가 말하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간접화법은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같이 볼까요? 남자는 레오 씨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했어요. 레오 씨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레오 씨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유학생 모임이 4시에 시작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남자가 레오 씨한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간접화법을 또 사용했습니다. 간접화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유학생 모임에 왜 친구들이 많이 갈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누가 말했습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친구들이 많이 갈 거예요 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날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이 많이 갈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것을 듣고 여자가 또 남자한테 말했습니다.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5번을 볼까요? 여러분,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여자는 유학생 모임이 몇 시에 하는지 알고 있어요. 2번, 남자는 유학생 모임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어요. 3번, 유학생 모임은 이번 주 20일 4시에 시작할 거라고 해요. 4번, 남자는 친구 레오 씨에게 메시지를 남길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들었는데 두 사람 이야기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남자는 유학생 모임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맞아요. 그럼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네, 이것입니다. 유학생 모임 날짜를 남자는 알아요. 하지만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접화법 평서문과 간접화법 의문문을 배웠어요. 먼저 평서문이 무엇입니까? 네, 설명하는, 보통 우리가 자주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무엇입니까? 네, 질문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평서문, 의문문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전달하는 문장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해요. 오늘 간접화법을 배웠는데 평서문은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야 합니다. 의문문은 네, 평서문보다 조금 쉬웠습니다. 하지만 의문문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서문, 의문문 이 두 개의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사용하는 것, 책을 보고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